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체리픽이 뭐고 체리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디렉토리를 저장소로 만들고요. 이 디렉토리에 두 개의 브랜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두 개의 브랜치에서 각각 작업을 한 다음에 체리픽을 실행해 볼 겁니다. 자, 이때에 하나의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 충돌과 같은 복잡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버전을 만들 때마다 파일을 생성할 거예요. 제일 먼저 공통의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init이라고 하는 버전을 만들겠습니다. touch init.txt.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init이라는 파일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git add init.txt. 이렇게 하면 그 파일이 add가 될 거고 git commit -m 그리고 ini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은 한 번의 명령이 연속으로 실행이 되죠. 엔터. 자, git log --19 -all --graph. 자,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 이 상태에서 현재 그 헤드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브랜치를 만들게요. 브랜치의 이름은 토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개의 갈림길로 작업을 해나갈 거예요. touch master1이라는 뜻에서 m1 git add m1 git commit -m m1. 자, 또 이번엔 m2 해서 현재 상태는 자, 이런 상태가 됐죠. 토픽은 여기에 버려져 있고 버려진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고 있고 마스터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 git checkout 토픽해서 토픽으로 바꿨고요. 토픽 브랜치에서 저는 이번엔 T1 T2 아이고 다행히 커밋이 안 됐습니다. T3 자, 그리고 제가 로그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T1, T2, T3 해서 각각의 버전마다 서로 다른 파일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볼까요? 토픽 브랜치는 git이 아니라 ls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git checkout master라고 하고 ls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을 설명을 잘 드려볼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마스터 브랜치가 가리키고 있는 M2에서 여러분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토픽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것들을 보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이 T2에서 작업한 내용이 M2, 즉 마스터 브랜치에도 적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실제 어떤 의미예요? 마스터 브랜치는 현재 이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토픽에서 작업했던 내용 중에 T2에서 작업한 내용은 이 파일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변화였어요. 그래서 이 파일만을 여기 있는 이 마스터로 여러분이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체리픽을 하게 되면 git이 여러분 대신에 T2의 변화인 T2라는 파일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마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M2 버전과 병합해서 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새로운 버전은 이렇게 기존의 M2가 갖고 있었던 것에 T2의 변화를 합쳤기 때문에 T2까지 딸려오게 된다라는 것이 체리픽이에요. 체리픽을 이해하는 핵심은 체리픽은 T2라는 버전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워킹 카피의 스냅샷 전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T2 버전이 생성될 때 생긴 변화만을 적용하겠다라는 뜻이 체리픽이에요. 나중에 배우게 될 리베이스도 그렇고 또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는 리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체리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이 가져오려고 하는 그 브랜치가 아니라 병합될 브랜치로 체크아웃 되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마스터 브랜치가 되어야 됩니다. 체크아웃 마스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선 상태에서 여러분이 나는 저 T2 버전을 체리픽 하겠어. 체리를 가져오듯이 픽업 하겠어 라고 하면은 git 체리 픽 그리고 T2 버전은 2, 3, 5거든요. B, 7, 6, 2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잠깐만 잘못했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2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이 됐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현재 디렉토리를 열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T2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인 M2 뒤에 T2의 버전이 추가되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체리픽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 버전이 생성될 때의 변화를 합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엄청 헷갈리는 개념이거든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것은 여기 있는 T2를 M2로 가져오는데 T2와 마스터 브랜치에서 작업한 내용들 중에서 뭐랄까 서로 공통의 파일을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예, 바로 그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리베이스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체리픽과 리베이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때의 충돌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것도 살펴볼 거예요.